제작하는 영상의 대부분이 각 나라별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를 포함하여 그곳의 반문화와 여성과의 데이트에 관한 내용이 많은 민호 스튜디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인데, 넌 여자만 만나러 해외여행 다니냐? 어디 가서 한국인인 거 티내지 마라. 넌 여자를 외모만 보냐? 어휴, 예쁜 여자 엄청 밝히네. 어휴, 저질. 등등 여러가지 애정어린 조언들이 많이 달리지.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넌 여자를 외모만 보냐? 어휴, 예쁜 여자 엄청 밝히네. 어휴, 저질. 에 관한 것이야. 뭐 간단히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예쁜 게 좋지 않아? 라고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문득 예쁜 여자를 밝히는 나는 속물인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러한 의문이 이번에 할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야. 매일같이 우리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으며, 서구의 미디어들은 주로 날씬하고 태닝한 피부에 키 크고 긴 다리의 여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미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하지만 우리 모쏠들도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끼다시피 여자들이 우리 모쏠들의 내면을 봐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본인은 여자들의 외모를 먼저 스캐닝할 거야. 뭐? 본인은 외모보다 착한 심성을 본다고? 허참다. 어이가 없네. 그럼 이 여자들 중에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 물어볼 필요도 없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과 찬사는 수많은 역사서와 문학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속물일까? 생존 경쟁에서 잘 적응한 개체가 자손을 남기고 각각의 종은 환경에 적응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책상을 침대로 사용한 모쏠들도 알만한 진화론, 자연선택설의 저자 찰스 다윈은 평소에 이것만 보면 우라통이 치민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컷만 뿔을 가지는 사슴과 수컷만 화려한 날개를 가지는 공작이었어.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고 도망치기에도 어려워서 생존 경쟁에 방해가 되기에 이미 멸종했거나 퇴화했어야 마땅했기 때문이야. 다윈은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12년 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화려한 깃털이 생존에는 다소 불리할지라도 번식 시에는 암컷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에 더욱 큰 뿔과 멋진 깃털을 가진 수컷이 종족 번식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이야. 모든 생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의 번식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생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패자이며, 그래서 번식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아름다움으로 정의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 알겠지? 그건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야. 동물들도 예쁜 게 좋다고 하니 우린 속물이 아니며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뭐 그래도 달라질 게 없지? 왜 우리는 이 여성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 혹시 아프리카 원주민은 이 사진의 주인공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아기들은 과연 저 뚱뚱한 여자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할까?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된 아기들도 성인이 매력적이라 지목한 인물의 사진을 더욱 오랫동안 유심히 쳐다보는 습성이 있다고 해. 늘씬한 몸매의 미녀가 모델로 등장하는 길거리의 간판,
그리고 건장한 여성 운동가들이 철거하는 풍경, 서구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야. 외모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공격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은 여성을 구속하기 위해 사회가 만든 장치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지. 오똑한 콧날, 커다란 눈매,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현대적 미의 기준은 모두 매스컴에 의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 학습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역으로 그들의 주장에 학습되고 있는지도 몰라. 독일의 저명한 의사 율리 렌츠가 쓴 아름다움의 과학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이라고 해. 한마디로 계층, 문화,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답다고 인식되는 얼굴은 어디서나 같다는 이야기지. 근거자료로 잠시 조선시대로 시점을 옮겨보자고. 몇몇 사람들은 조선시대 남겨진 미인도를 통해 조선시대 미의 기준을 어렴풋이 추측해냈어. 쌍꺼풀 없이 가는 눈, 작은 체구, 약간 통통한 뺨, 둥근 턱. 어머머! 조선시대 미의 기준은 지금이랑 정반대였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림상의 특징을 전부 현대의 기준으로 맞췄을 때 이야기고, 혹시 저 미인도의 여인이 당시 다른 여인들에 비해 큰 눈이고 또한 큰 키였으며 홀쭉한 뺨에 갸름한 턱일 줄 누가 알겠어. 그럼 진짜 조선시대 미의 기준은 뭐였을까? 각종 문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하얀 피부에 진한 눈과 눈썹, 허리와 콧구멍은 가늘어야 되고 가슴과 이마가 넓으며 입술과 엉덩이는 도톰하고 키랑 손은 길어야 한다. 엥? 결국 그 당시의 남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며 이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할 원조 김치맨은 없을 거야. 반평생을 얼굴 연구에 매달린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페렛. 2012년 20년 연구의 집약체인 In Your Face를 출간해 화제가 되었지. 그의 주장 또한 율리 렌츠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매력에 대한 판단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일치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 제일 처음 언급했다시피 아름다움의 기준은 번식력과 직결된다는 건데, 즉 우리는 건강한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외형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섹시함이야말로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남성은 남성다움이, 여성은 여성다움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늘씬하게 잘 빠진 몸매 같지만 골반만 보면 숙연해지지. 이렇듯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예쁘장한 얼굴이라도 여성성이 결여되면 매력은 90% 이상 반감하게 되지. 골반이랑 여성성과 무슨 관계냐고 할 수 있는데, 골반이 딱 벌어져 있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뜻이며, 여성 호르몬은 생식력과 직결되는 거야. 옛부터 엉덩이가 크면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는 말을 해왔어. 단순히 골반이 넓기 때문에 애를 잘 낳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선조들은 여성스러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을지도 몰라. 그런 여성스러움은 부부 금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덧붙여서 남성 호르몬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드는 것과는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사람을 유순하게 만드는데, 넓은 골반을 가진 여성은 아름다우면서도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다시 말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다는 건 여성적이고 착하다는 뜻이며, 결국 예쁜 여자 이퀄 착한 여자라는 공식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야.